얼마 전에 개업한 여기 코즈웨이베이 쪽에 있는 여기 동키동키 매장. 이게 매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매장을 지금 예, 또 찾고 있습니다. 여기도 겁나게 또 줄을 세워가지고 또 입장을 시키고 있네요. 솔직히 예전에 그 신사추이 매장은 좀 별로였는데 한번 가볼게요. 그 예전에 그 신사추이 매장은 제가 좀 실망을 한 게 뭐 갔더니 뭐 고기라든가 이런 식품을 많이 팔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별로였는데 여기는 조금 뭐 다른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입구에 보니까 뭐 고구마 같은 거 판매하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일본스러운 이런 예, 분위기. 여기는 지금 보니까 두 개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와, 지금 나가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, 지금. 대박이네. 뭐 이런 뭐 식품류가 굉장히 많고요. 지금 겁나게 큰 여기 감자칩 같은데 88불이니까는 대략 12,000원 정도? 요런 과자 같은 경우는 한 9불이니까는 한 1,500원 정도 가고 있네요. 제 생각에 여기도 오픈빨인 것 같고요. 아, 위에 또 있네. 여기는 뭐 왠지 홍콩의 일본성 같은 데서 파는 제품들하고 거의 많이 겹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품의 가짓수는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침사추이 고기 매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찬 것 같긴 해요. 어, 위에 또 있네요 지금. 장난. 대박. 네, 이런 인형들 많이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코스메틱 예, 코너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홍콩 사람들을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사람 되게 많네. 뭐 활기차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와, 사람 진짜 많다 여기. 확실히 그 침사추이 매장보다는 그래도 좀 볼 게 많은 것 같아요. 오, 이거 괜찮네. 99불이니까는 한 15,000원 정도? 어, 뭐 이런 것도 있네요. 예, 그림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? 여기는 뭐 강아지랑 뭐 고양이 이런 밥 같은 거 하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. 성인용품 파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. 어, 민망해라. 잠시 지금부터는 미성년자들은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. 여기는 뭐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 판매하고 있고요. 어, 이거 피규어 매장 생겨가지고 그 몽콕의 그 피규어 매장 많이 타격을 받겠는데요.
아주 고급 피규어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피규어 제품들은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본 직송 예, 전동 칫솔입니다. 38불이니까는 뭐 한 5,500원 정도? 이거 복숭아 젤리. 와, 이 복숭아 이거 4개가 198불이니까는 한 3만원 정도? 더럽게 비싸네. 요것도 지금 딱 두 개가 120불이니까요. 한 또한 17,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홋카이도산 샤브샤브. 지금 요거 한 접시가 39불이니까는 한 6,000원 정도? 뭐 아시겠지만 이런 제품들 대부분 일본 브랜드긴 한데 뒤를 열어보면은 예,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습니다. 디자인만 일본에서 했고 일본이 녹차가 유명하다 보니까는 녹차 제품들도 있고요. 그 이런 파스타 면 같은 경우 뭐 한 요 정도가 이탈리아께 한 15불 정도인데 이 정도니까는 23불이니까는 뭐 가격이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기 매장에서 구경을 많이 하고 가라고 이렇게 중간에 길을 막아서 손님들이 삥 돌면서 구경을 더 하고 나갈 수가 있고요. 저도 몇 개 사고 싶은데 지금 대산 때 줄이 길까봐 저는 그냥 네, 가려고 합니다.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지금. 예, 바게트팡은 홍콩 따라 단돈 15불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한 2,500원 정도? 아, 이제 계산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앞에 직원들이 여기 몇 번 계산대로 가라고 지금,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. 어, 계산대 정말 많네요, 여기. 네, 드디어 여기, 돈돈키 매장 투어 끝났습니다. 네, 이제 여기 코즈웨이 베이 쪽에 있는 돈돈키 매장을 둘러봤고요. 그 심사추이 매장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볼 것도 많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여기 코즈웨이 베이 오신 분들은 한번 가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